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똥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억에 대한 기억력에 대한 거는 이제 얼추 마무리를 짓고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공부 방법하고 실제로 섞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 기억도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과 섞어서 이제 실제 공부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추가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기초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닦아야 이제 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접했을 때,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아, 이게 실제로 그 기억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부 방법에 가도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뭐냐면 동물적인 본능, 생존 본능, 동물적 생존 본능, 요거를 바탕으로 한 공부 방법이 있고, 이게 두뇌가 실제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동물적 생존 본능을 바탕으로 한 공부 방법이 있고, 사람의 두뇌를 기반으로 한 공부 방법, 이렇게 딱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쪽의 공부 방법은 그냥 개소리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거는 사람의 공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을 하면 할수록 두뇌는 개처럼, 두뇌는 원숭이처럼 생각을 하는 쪽으로 오히려 생각이 갇히게 됩니다. 생각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생존할 때는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동물적 생존 본능에 대한 공부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거를 써먹는 건 생존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그만 남겨두고, 실제 공부를 할 때는 이쪽에서, 왜? 인간의 공부, 경쟁은 두뇌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뇌 경쟁을 하려면 이쪽을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때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공부 방법에 들어가면은 제가 개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동물적인 본능을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두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였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는 이 교수법. 이걸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들이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죠.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런 어떤 그 내가 가진 논리가 있어야 그 개념을 내가 정립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논쟁을 시켜서 서로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저울질을 하도록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그러한 그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마이클 샌델과 같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이거다라고 가르치고, 이거는 네가 생각한 게 틀렸어라고 가르치지,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그래.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단편적인 예를 들면, 제가 뭐 맨날 이 사람 예를 드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 사람을 너무 비판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판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가 하는 저 상담 있죠. 저는 이건 이제 즉문즉설이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 즉문즉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즉문즉설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마이클 샌델 교수의 교수법 같은 정도가 돼야 직접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따라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람도 사실상 그 연구를 해서 하는 거죠. 네,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즉문즉설화 돼가는 과정까지 갔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의 그런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런,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봐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와서, 아이, 내가 아직 죽은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사랑이다, 아니다를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그냥 교과서에서, 뭐, A 더하기 B는 C다. 결정을 내려놓고 이걸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논리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개념을 정립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마이클 샌델 교수와 같은 그런 교수법이 빠져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을 동물의 두뇌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그런 어떤 그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적어도 마이클 샌델 교수와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뭐두손 털고 가가지고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그말 그대로 학자들 중에서도 몇안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예일 이런 데 가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만큼 하버드에서 자신 있게 이 사람 강의를 공개하는 이유도 흔하지 않은 경쟁할 수 있는 그 다른 학교에서도 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석은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거는 아까 얘기한 그 공부 방법은 사실상 제가 이제 그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을 개념화하는 공부 방법.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제가 영문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이 예전에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한글로 정리해서 한글본을 책을 내줄 수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혹시 영어가 그래도 되신다라고 하면 이 공부 방법을 한번 보세요. 예,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는데. 이 공부 방법이 제가 이야기하는 지식을 개념화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그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이 사과를 그냥 사과다, 맛있다, 이거는 맛있다? 이거는 감정으로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 이런 거다 빼고 사과의 실체를 보는 훈련. 예,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식의 개념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 실체, 어떤 걸까요? 색깔, 색. 그 다음에 껍질. 껍질은 뭐 왁스를 바른 것처럼 왁스와 같이 반들반들하다. 뭐, 그리고 깨물어 먹었을 때, 한입 베어 먹었을 때, 이 안에 그 과육은 어떻다, 씨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 이게 지식을 개념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과는 사과다. 그리고 사과는 맛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맛이다. 그럼 맛으로 들어가면 신맛이 난다. 신맛도 난다. 또 단맛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실체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 실체를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관찰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관찰력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과? 나 알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지식의 개념화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질문을 바탕으로. 그래서 질문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잠깐 멈추고 웹사이트를 열고 다시. 자, 그래서 제가 그 공부 방법을 영문으로 해놓긴 했지만 이 이야기들은 이미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공부 방법을 개념화하는 공부 방법을 어디로 가시냐면은 제 웹사이트 가면은 이 유튜브로 이렇게 가죠. 지금 TV 똥똥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인생을 바꾸는 공부 방법. 예, 요거네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인생, 저희 개념을, 지식을 개념화하는 그 공부 방법으로, 공부 방법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나가고 있지?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질문을 통해서 그제 지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화, 지식을 개념화 시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 방법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더 뚜렷하게 공부 방법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 공부 방법 중에서 이제 기억력을 늘리는 이 공부 방법. 요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면 기억력, 그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 오래 남고 또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서 그 이야기한 부분 있죠? 기억의 정리. 기억된 정보의 정리.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 방법은 이제 제가 후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자, 그러면 기억이 들어왔는데 정보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제 복잡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럼 기억된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답이 안 나오죠. 왜? 내가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게 어떤 건줄 알고 어떻게 컴퓨터에서 하듯이 저 폴더에다 이걸 저장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지금 그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네, 질문은 질문인데 여기서 앞서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개념화 시키는 질문, 이 이야기를 했죠. 네, 개념화 시키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논리적인 그러한 그 접근법을 통해서 실제로 실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아, 실체가 그냥 단순히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간 것들을 다 해서 사과라는 그러한 그 과일이 형성이 된 거구나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이거를 개념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도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은 개념화하는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면은 그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걸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사과가 있죠? 사과가 있고 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과와 배를 비교하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껍질. 둘다 껍질이 있다. 껍질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과랑 배랑 공통점이 연결이 되죠? 예, 공통점. 그리고 둘다 아삭하다. 네, 크런치라고 하죠? 아삭하다. 씹을 때 아그작 소리가 날 정도로 아삭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사과는 껍질에서는 반들반들한데 배는 거칠다, 오돌도돌하다.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서로 연결을 시키면 이게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을 내 두뇌에 저장된 정보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같은 것과 다른 것. 그렇죠?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차이 나는 것, 공통분모와 공통분모가 아닌 것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개념화가 되질 않으면 이 기억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사과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시키지 않았는데 정리할 기억이 있을까요? 없죠? 정리할 기억이 없으면은 사과라고 하는 걸 기억하려고 하면 딱 하나죠. 맛있다. 또 먹고 싶다. 감정이죠. 네.
감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면은 결국은 이 두뇌에서는 기억력이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늘리는 방법은 지식을 개념화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 기억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분류해가면서 네, 분류해 비교를 해야죠. 분류해가면서 그것들을 공통점을 찾고 다른 점을 찾아가면서 기억을 하는 것. 바로 이게 기억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핵심은 질문이거든요. 이걸 정리하는 질문들. 요거는 이제 공부 방법에서 계속 이어서 갈 거니까 뭐 지금 당장은 이야 뭐 다루지를 않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들이 아까 보여드린 제 웹사이트에 가면 그 유튜브에 가면 이 인생을 바꾸는 공부 방법 거기에는 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쉽게 정리해서 짧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이 TV 똥똥이에서 하려고 하는 그 가는 방향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기억도 정리를 해가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러려고 하면은 비교하고 그 비슷한 것과 다른 점을 나눠가야 되고 계속 그걸 연결해가면 정리가 자연히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컴퓨터가 아닌 이 사람의 두뇌에서 기억을 정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요거까지 이제 이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TV 똥똥이 그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기억력에 대한 것들을 다시 첨부해가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